최정 작가한테 초콜릿 선물을 해주신 개당 5,000원짜리 고디바 초콜릿을 선물해준 충격적이네요. 우리 박인성 평론가 어떻게 봤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정 작가의 시상식에 축하를 한 거고요. 네. 이거 어떡할까요? 5,000원짜리. 결혼하시잖아. 아니,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한 사람한테 초콜릿 주면 안 돼? 아니, 예. 초콜릿이 나빠? 그러니까. 초콜릿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고 있고요. 네. 네. 아, 고백과 그 다음에 저기 뭐 모래로 지은 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소설집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가 신경숙 소설 읽을 때 신경숙의 모든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은 다 신경숙이랑 닮아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경숙 라이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경숙 작가 자신이 소설 속 캐릭터 같은 그런 무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다 어쨌든 막 그런 자기가 다 모든 그 관계에서 예, 그 문제를 본인이 이제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아주 작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작은 상처라도 줄까 전전긍긍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이 세계의 아픔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뭐 최은영 작가를 그렇게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최은영 작가 소설을 이제 쇼코의 미소랑 요번에 내게 무해한 사람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신경숙 키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은영 작가는 모르지만 최은영 소설 속에 어떤 인물들이 있잖아요. 최은영 작가를 연상케 하는, 작가 자신을 연상케 하는, 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최은영 라이즈 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나 쇼코의 미소도 그렇고, 여기 내게 무해한 사람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백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죄의식의 공동체 같은 게 있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어떠한 죄를 짓진 않았어도, 그의 고백을 내가 잘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 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내가 외면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지나칠 법한,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도, 그것을 어쨌든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갖는 그 죄의식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행로를 바꿀 만큼, 강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신경숙 소설의 많은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인물들은 다 죄의식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최은영이 좀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나 신경숙 작가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0년대식 신경숙이라면 싫어할까? 최근에. 본격적으로 한번 전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저기 박인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소설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 또 굉장히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과거 회상이 액자식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현재의 일을 서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소설은 과거 회상이 아닌 것 같지만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 회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한 방식의 회고를 계속 소설에서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은영 작가의 스타일로도 보여요. 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심진경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먼저. 아예 이제 그러한 그 액자형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경험자와 서술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자가 좀 되게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서술자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감수성과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은 계속 현재 진행형
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과거 회고의 그 이 서사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만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물리적인, 그다음에 시간적인 거리를 두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있을 때도 그 이것은 언제나 그 정도의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회고적 양식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어쨌거나 최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2010년대에 구성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인간에 대한 뭐 애티튜드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숙고된 결과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내밀한 성찰,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대한 대처 속에서 실수한 부분들까지도 끌어올려서 스스로를 한번 반성하는 이 죄의식의 예민성 같은 것들이 요즘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작가적 의식이 전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작품집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스스로의 지금 삶과 비추어 보면서 공감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최은영 작가가 요즘에 이제 중요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희 선생님한테는 좀 질문의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네. 최은영 작가 작품은 어떻게 보면 좀 일본적인 정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 패를 끼치지 않겠다는. 실제로 쇼코의 미소 같은 작품에 일본인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은영 작가한테 느껴지는 이런 정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본에서 이제 소위 메이와쿠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이와쿠라는 것이 이제 폐해를,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규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 된 사회이고, 사실은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사회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뭐 물론 한국도 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것이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일본 정도 강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회는 아닌데,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이 폐를 끼치인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 예상하고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어떤 사회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되는 사회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최은영 작가 소설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끼친 사실뿐만이 아니라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조차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약간 그 메이와쿠의 문화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느낀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회고적인 어떤 형식들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회고를 해야지 사실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재구성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당장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폐를 얼마나 끼칠 건지는 계산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소위 메이와쿠의 문화 이런 것과도 어느 정도 접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좀 저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 읽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작품을 어떤 측면에서 읽으면 좋을지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세 분이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번에는 박권희 선생님부터. 네. 웃음소리 뭐죠? 혼자 데시벨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 소설은 일단 저는 장점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소설이 이게 뭐냐면, 읽을 때 그 감정성이 섬세하게 드러나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읽힌다. 그런 것들이 보면 감정을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좀 사변적이거나 혹은 너무 폐쇄적으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더 장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탈낭만화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감정을 그릴 때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저는 높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또 소설 감상 포인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어쨌든 청년 작가 작품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 속이 지배적인,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쉽고 그런 방식들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그러면 폭력적이지 않고 강하지 않은 결속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윤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알려주는 것들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 혹은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독자들이 읽기 좋은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인환 선생님. 네, 저는 최은영 작가 소설을 읽을 때 기존의 한국 소설들의 호구적인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읽어나간다면 좀 더 최은영 작가의 그 장점 혹은 특이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했었던 남성 작가들이 과거 그것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개인 에 대하여 집중해서 회고를 수행하고 그것 안에서 뭐 이념이나 대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한 인간의 내면성 같은 것들을 그려내기 위해 굉장히 이지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이제 그 회고 작업들을 수행하는 소설들이 기존의 한국 소설들 중에 많았다면 그것과는 비교되게끔 최은영 작가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이 회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오히려 감각과 감수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단순히 뭐 역사보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성의 역학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어떤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종류의 회고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기존의 소설들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최은영 작가의 어떤 최근의 뭐 가치, 의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리경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최은영 소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는 지점은 그냥 그 갈등 없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이게 다 회고적인 형식이고 그 관계들은 이미 지난 관계고 멀리 있는 관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고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은영 소설은 그냥 멀리서 홀로 있음. 그러니까 이 각자가 이제 서로 유대는 있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많이 멀리서 함께 있음. 멀리서 함께 있음인 거죠. 혹은 홀로 함께 있음. 각자가 이렇게 홀로 있지만 함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갈등, 긴장이 오히려 그 과거의 것이 되고 먼 이야기가 멀리에서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읽는 사람들은 아 편하네 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런 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ASMR 같은 거죠. 그 방금 심진경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쇼코의 미소 작품집에 실려있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라는 표제작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제목인 거죠. 먼 곳에서 우리는 이국 땅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라는 거는 사실 온전하게 두 사람이 마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따로 서로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영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죠. 그 내게 무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심리연수의 마지막 이야기 그 ASMR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ASMR 같은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액츄 채널 첫 번째 리뷰를 했는데요. 다들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보다는 이렇게 지금 바람 막 플럭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진행한 사람도 감기 좀 낫고 다음에 더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작품 가지고 찾아보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뭐야 이 인사 뭐야 이렇게 인사해서